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홍 실장의 부총리 지명은 현 정부에서의 강원도 무장관, 무차관 시대를 끝낸 데다 경제수장이라는 점에서 도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 전반에 속도감 있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 경제사령탑을 맡을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춘천 출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습니다. 춘천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홍 실장은 옛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이낙연 국무총리와 호흡을 맞추며 국정 전반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올림픽 이후에 새로운 강원도의 먹거리를 찾아나가고 또 산업을 일으켜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 실장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부총리에 임명되면 조순, 최각규, 한승수, 권오규 부총리에 이어 도출신으로는 다섯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강원도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제2 경춘국도를 비롯해 제천 영월과 춘천 철원고속도로,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 등 SOC 확충의 키를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고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과 유산 사업 등 국비 확보가 필요한 대부분의 사업 역시 부총리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강원도도 홍 실장의 부총리 기용에 큰 기대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도움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